텐데. 너무 시원해. 여기 오늘 여기 마을에 갈 거예요. 북송리. 네. 이 숲을 북천수를 이걸 조성했던 이제 사람이 이 이득강이라고 하는 군수, 간수라고 해서 그 소금을 처음에 이렇게 만들면 거기에서 나오는 네. 물을 모은 게 간수거든요. 그 간수 단지를 이 마을 뒷산에다 묻었대요. 왜냐하면 이 마을의 형국이 네. 불이 잘 나는 형국이라 생김새가요? 풍수지리적으로 아, 네. 간수 단지를 열어서 측정을 해서 많이 이제 없어지면 그해 가뭄이 온다고 이제 점을 치고 조금만 이제 줄어들었으면 뭐 가뭄이 크진 않다 이렇게 이제 풍용을 점치는 거기도 하고 그만큼 줄어든 양만큼 다시 간수로 채워서 매년 채웠대요. 작년에 나왔던 네. 책을 이제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책을 낸다. 조사를 해서 이런 책을 낸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북천수에 아주 힘들게 길을 뱅글뱅글 닦아서 왔습니다.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긴 숲이라고 해요. 아, 근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추운데? 천천히 밥살이 넣고 기다려요 나중에. 네. 네 밥은 뜨거우니까 천천히 비비라는 얘기. 네, 먼저 비벼서 야채 싸먹고. 주민분들. 이건 이제 작년에 했었던 사진이라고 해요.
먹고 안 쓸래. 안 부리 멋있어. 예, 좀 조심하십시오. 국거리 안 할게요. 다주머니 가시면 돼. 그렇지. 그래, 연기를 많이 내야 돼. 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꺼집시다, 또. 야, 꺼져야 연기가 많이 나지. 이제 향 피우는 동안 향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피하니까. 네? 우리 뭐가 아까 팔라구라는 거 지금 했어. 조금만 버텨도 되겠다. 그럼 뭐. 이게 왜 이리 됐느냐? 우리 동네는 불이 많이 났어요. 어느 스님께서 가시면서 이 동네는 간수를 묻어야, 간수는 불이 잘 안 타잖아요. 그죠? 간수를 묻어야 외군을 막는다. 그걸 흘리는 말이 지금 유래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고 이 간수를 내가 아까 지낸 것 같아요. 측량. 원래는 그래도 요만큼밖에 안 줄었잖아요. 그럼 원래 비가 많은 거예요. 만약 이게 이만큼 줄을 때 있어요. 한병지구 다 들어갈 때 있어요. 그때는 가뭄이 타가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저도 그래 이야기를 옛날 전설을 들어오고 있습니다.